안녕하세요 여러분, 앵찬 ASMR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커트라이더 가져와 봤는데요.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?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잠잠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기도 한데, 솔직히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생일 그 사강도 지치고 과제가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뭐 누가 이득을 본다기보다 그냥 지금 다 같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영상도 자주 못 찍고 그냥 사강 듣고 과제 몇 개 끝내면 하루가 다 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라이센스 도전할 건데요. 제가 솔직히 초보랑 루키는 굉장히 쉽다고 판단을 해서 이 두 개는 이미 깨놨고요. 제 목표는 L2를 따는 거긴 한데 뭐 몇 번 안에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도전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차수를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L3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멋있겠죠? 근데 뭐라고 했지? 쓸모없는 것 같은데, 제가 커트 하기 전에 맨날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. 얜 뭐지? 뭐야? 에이 설마. 아, 대마왕인 걸 못 봤어요. 대마왕인 걸. 이 속도라면 L2 갈 수 있겠는데요. 아, 근데 이것도 설명을 못 봤다. 뭐지? 아, 이 지금 디즈니랑 같은 편인가 봐요. 어? 설명 좀 읽을게요. 아, 디즈니가 1등 해야 되는구나. 몰랐어요. 친구야, 안 넘가. 내가 막아줄게. 그냥 커브 연습인가? 뭐야? 왜 이렇게 어려워? 못 깰 뻔했는데요. 근데 키보드 소리 너무 큰가요, 여러분? 완주 실패했어요.
쉽네요. 라이센스를 옛날에 깼거든요. 옛날에 깼을 때 L2는 깼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 두드랑 모비에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은 실력이 어떻게 변했을지
솔직히 나무 한 번은 박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솔직히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생각하다 보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핑계예요. 점점 그는 멀어지네요. 아이고. 아니, 투투가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? 제 기억에 보비가 굉장히 어렵다고. 마이크가 모니터의 반 정도를 가리고 있거든요. 아, 이건 망한 것 같죠?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전에 그냥 약간 막 엄청 옛날은 아닌데 PC방에서
하겠습니다.